우리나라의 759개 직업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은 무엇일까요? 1위는 바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사회적 평판도 좋고 정년도 보장되고 시간적 여유도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2위는 성우, 4위는 신부님. 반면 기자는 상위 100위권에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예, 역시 뭐 돈보다 시간 여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직업 만족도 1위. 왜 그렇죠? 그러게요. 저는 저도 참 그거 보고 네. 교장 선생님들이 시간이 좀 많아서 그런가. 근데 또 네. 생각해 초등학교 선생님이 1위더라고요. 근데 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네. 49위입니다. 교장 선생님. 아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있긴데 교육부 올해 나가신 이철 국장은 뭐 글쎄 제가 뭐 초등학교 교장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 뭐 제가 들은 바나 이런 네. 거 짐작을 해보면 아무래도 초등학교는 어린 학생들하고 좀 생활을 하고 또 어린 학생들도 순진무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겁고 근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역시 업무 저기 학업 부담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 요새 학교 폭력 얘기 많이 나오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상대적으로 만족감이 떨어지는 거 아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 보니까 말이죠. 1위는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2위가 성우, 3위가 상담 전문가 네. 그리고 4위가 뭐? 4위가 신부. 저기 천주교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신랑 신부가 아니고. 네. 뭐 신부도 만족도 높으시겠네요. 예. 7위는 대학 교수, 그다음 8위 아나운서, 10위 도선사까지 다 10위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도선사가 뭡니까 저게? 도선사가요. 네. 저도 좀 명칭이 생소했는데 얼마 전 몇 년 전에 화제가 많이 됐던 네. 게. 절 이름인 줄 알았는데. 도선사도 있습니다. 네. 그 배가 이제 오면 안전하게 항구에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데 2년 전인. 네. 아주 고액 연봉, 평균 연봉이 1억 5천인가로 나왔습니다. 조사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액 연봉자인 뭐 변호사라든가 검사라든가 판사 이런 분들보다 훨씬 높아서 화제가 됐었던 그런 직업입니다. 네. 만족도가 10위가 될 만큼 연봉이 일단 높죠. 받쳐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역시 수입이 또 만족도와 꼭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근데 사실 그렇지도 근데 않아요. 여기서 보면. 예. 상위 랭킹에 보면. 예. 우리가 흔히 뭐 저기 선망하는 분, 아까 말씀드린 판검사라든지 의사 네네. 이런 분들 뭐 고액이고 또 예. 장래가 저 유망하다 그러는데 안 되는 예. 걸 보면 예. 꼭 예. 돈하고 연결해서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보면은 저기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보면 판사는 22위였고요, 예. 의사 44위, 그다음 변호사 57위, 그리고 검사는 142위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고액 연봉과 만족도는 크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 교육 분야에 계신 분들이 20위까지 중에서는 다섯 예. 다섯 직종이 들어가 있고요. 뭐 특수교사, 뭐 교사, 대학 교수, 뭐 아까 초등학교 교장까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문화 예술 계통 부분이 네 직업이 들어가 있어서 그쪽 분야가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언론인은 없었는데 혹시 언론인 몇 위였는지 나왔어요? 언론인 아까 잠깐 그 나 언급을 저기 아나 저 우리 김진 앵커가 했었는데 네. 100위 바뀝니다. 100위 바뀝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이 국회의원인데요. 요즘에 네. 총선 앞두고 이제 정치인 되려는 분들 많은데 네. 그 전체 만족도는 73위예요. 그러니까 네. 검사보다는 좋지만 뭐 한 절반 정도네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자기가 만족하는 직무 만족도는 3등이래죠. 2위. 네. 2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사회적 평판이나 남들이 보는 거인 건 다 나쁜데 자기만 만족한다. 자기 만족도. 역시 정치인들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려고 하는 거구만요. 자기만 좋은 직업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제가 기자지만 기자 뭐 만족도 높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족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제 스스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건 그런 건 있어요. 시간적 여유가 시간이 너무 워낙, 없죠. 예, 부족하기 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좀 반성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 만족도가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그러죠? 네, 이 만족도가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꼭 자기 직무, 자기가 얼마나 만족하느냐도 있는데 사회적인 기여도라든가 그다음에 정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이 직업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항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 그러니까 근무 환경 이런 것도 그 평가하는 항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은 직업의 지속성에서 1등이 어느 직업인지 아신가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아, 시 평생 쓸 수 있잖아요. 아, 시인이었고요. 예. 2위는 작곡가. 이것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오래가죠? 네, 그리고 업무 환경과 시간적 여유. 예. 여기서 1위도 역시 예. 시인이었고요. 나머지는 교장 선생님이나 뭐 교수 이렇게 주로 학교에 계신 분들 이런 예. 분들이 시간이 좀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제가 긴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기자는 100등 바뀌고 아까 보니까 아나운서는 10등이던데
우린 뭔가요, 그러면? 석고사한 저기 한 50. 사실 기자죠. 기자죠. 아나운서는 또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이따가 한번 끝나고 아나운서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네티즌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직업이 만족도 1위. 크크크크.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미 1위라는 거에 대한 반응이죠. 네. 사실 저도 놀랐어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1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내 직업 만족도는 과연 몇 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물어보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도 공감하는 얘기지만 수입이 다가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한 자존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듯하다. 직업 만족도도 낮아 수명도 짧아. 저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기자? 아, 기자를 얘기하는 거군요. 평균 수명 예. 직업군으로 했을 때 기자 예. 수명이 좀 낮은 예. 언론인이 짧죠. 수명이 네. 종교인이 좀 길고요. 네. 예.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직업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놓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기 예, 스스로의 직업도 그렇지만 어느 직업이 가장 만족스럽겠다 또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신석구 차장은 내가 이 직업을 했으면 굉장히 만족했겠다 하는 거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긴급 질문을 할 바를 예.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 객관적으로 좋고 나쁜지 보다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은 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뭐 같은 교장 선생님을 하더라도 뭐 다른 뭐 나는 정치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왜 교장 선생님밖에 안 될까 이러면 불행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